안녕하세요. 네일 티처입니다. 오늘은 빅토리아 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. 이날은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845년에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는데요. 이 당시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으므로 기념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종작 본국에서는 이러한 날, 빅토리아 데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. 미국은 이미 독립국가 있으므로 당연히 기념하지 않고요. 캐나다에서도 사실 이날에 닭이 무엇을 한다기보다 여름에 시작한 알리는 공휴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. 따뜻해지는 날씨를 맞아 친구나 가족이랑 되들에서 바비큐를 해 먹거나 하고요. 싱글 남녀들은 술 한잔하고 클럽에 가거나 저녁에 있는 복주쇼를 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캐나다의 휴일 빅토리아데이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. 재미있으면 like과 subscribe 부탁드립니다. See ya later! 에이.